여기는 저희가 붕따오에서 묵을 팰리스 호텔이에요. 핑크색입니다. 그리고 저기에는 바로 비치가 있어요. 도시가 되게 생각보다 되게 큰데요. 들어가 볼까요? 4성급 들어가 봅시다. 아, 저기가 로비네요. 여기가 로비입니다. 여기도 체크인 우선 하겠습니다. 여기 로비가 엄청 넓어요. 네, 그리고 저기 오토바이 여행하시는 서양 아저씨들도 보이시네요. 호텔이 상당히 넓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자리가 이렇게 많아요. 손님이 많다는 얘긴데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가구들 같은 것도 그렇고. 네, 저기 이렇게 2층에는 아마 밥 먹는 데 같네요. 2층이 조식 먹는 장소 같습니다. 요즘 손님 아직 계셔가지고 좀 기다려야 돼요. 네, 저희는 5층에 있는 방을 배정받았고요. 화장실, 컨디션, 욕조도 있고 좋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들이 상당히 친절하시네요. 금고도 있어요, 여기. 네, 여기 냉장고 있고, 이 기본 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체중계도 있습니다. 여기 침대, 트윈 베드 했어요. 상당히 넓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베란다 같은 데가 있어요. 여길 열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층마다 휴식 공간이 있네요. 정원이 있어요. 너무 이쁘다, 여기. 여기가 4만원을 안 주고 예약한 것 같은데. 이게 한 3만원대거든요? 와, 저기 바다. 너무 좋다, 가격에 비해서. 와. 여기 화장실도 또 따로 있어.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가 또 수영장이 예술이거든요? 짐은 몇 층인지 물어봐야겠네요. 이렇게 수영장이 이렇게 있어요. 와, 저기 생각보다 되게 커요. 저기 사람 보이시죠? 되게 넓어요. 몇 미터나 될까? 선베드 7개밖에 없어요. 근데 베드가 몇 개 없네요. 투숙객이 많이 없어서 그런가, 평일은? 근데 상당히 좀 낡아 보이긴 하지. 저기 테니스 코트가 있는데 저건 호텔 건가? 근데 물이 상당히 깊다. 저 친구 발이 안 다네. 이쪽으로부터 천천히 내려. 아, 수심이 상당히 깊어요. 아우, 좋아. 수심이 깊어요. 수영할 맛이 나지요. 제가 헬스장은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좀 헬스장 몇 층인지 나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오늘은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헬스장 내일 보여드리고. 스태프 올리고. 우선 오늘은 수영장을 좀 보여드릴게요. 계단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근데 막혀있어. 아닌 것 같아. 여기로 내려가야 되나? 1층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수영장 어디 있냐고. 예, 물어보시면 되죠 뭐. 자, 여기 이렇게 뭐 먹을 때 쓰라고 접시랑 이런 게 있는데, 보통 이런 게 있을 때는 웰컴 과일 같은 걸 주는데 그건 없는데 접시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네, 텔레비도 벽 이렇게 딱 크게 붙여져 있고, 팔레스 뭐 마사지 뭐 이런 거 쭉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거 룸키도 귀엽죠. 이렇게 왕관 모양이 있어요. 귀엽죠. 아, 이름이 팔레스 호텔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래된 호텔 같다. 되게 고전적이에요. 냉장고. 여기 약간 냉동관도 있네. 좋은데? 이런 것도 있어요. 초코바랑. 저희가 술안주 감자튀김도. 그건 이제 먹으면 돈을 내겠죠. 네, 저희가 먹을 수 있는 건 저 물 두 개. 안에 가운 있습니다. 좋아요. 가운도 있고. 방 상태 아주 훌륭합니다. 욕탕도 있고요. 여기 신발도 있어요.
쪼리. 오, 뭔 소리예요? 환기? 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오, 방이 멋있어. 오. 짐은 이쪽이네요. 화살표가. 아, 저기네. 여기 수영장하고 짐은요, 1층에 있습니다. 그 리셉션 하는 G2층이 아니고 1층에 같이 있어요. 그리고 아침 조식도 1층에서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테니스 코트가 있는데요, 여기 사람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본 것 같아. 네, 여기 저기 짐이라고 저렇게 운동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죠. 어, 되게 넓어요. 들어가 볼까요? 시원합니까? 되게 넓다. 오, 헬스장인데요? 러닝머신 3대나 있고요. 덤벨 웬만히 다 있어요. 저기 정수기도 있고, 그럼 또 뭐가 있나. 여기 기구 몇 개 있네요. 어, 상당히 오래된 기구다, 이것도. 벤치프레스도 있고요. 숄더프레스. 어, 운동할 게 많네요. 저기 다리 운동하는 거. 레그프레스도 있고, 여기 토탈 머신도 하나 있어요. 여기 복근 운동하는 것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타월 같은 거. 여기서 주시나 보다. 여기서 가져가서 수영장에서 쓰는 것 같아. 응, 타월을. 그치? 어, 저기 없어. 여기서 하나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우선 타월 하나만 챙길게요. 이게 타월입니다. 수영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영장 엄청 좋아요. 선베드가 많이 있지는 않은데, 네, 엄청 좋습니다. 와, 근데 엄청 덥네요. 수심이 여기가 0.6m 부터 해서 제일 깊은 데가 몇 미터로 되어 있어요? 1.8m. 어우, 수심 깊네. 수영하기 좋네요. 어우, 아주 좋습니다. 오, 마음에 쏙 들어. 조식 먹으러 왔습니다. 조용하네요. 아직 사람이 많지 않아요. 주말에 아마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음료가 있어요. 커피. 그리고 여기는 계란이랑 쌀국수. 음식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빵. 와, 누텔라도 있다. 시리얼도 있고, 네. 여긴 샐러드 보여드릴까요? 여기는 방꼬원 같은 거. 여기는 고구마 옥수수. 계란, 소세지, 베이컨, 그리고 호박죽, 치킨죽, 여기는 밥, 요거트, 과일, 여기는 햄, 치즈, 잼. 여기 식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커피도 아이스용을 이렇게 따로 해놨네요. 얼음 있고. 테이블도 되게 널찍하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는 조식 먹으러 왔어요. 여기는 이렇게 커피도다가 담아놓으셨더라고요. 커피, 주스, 얘는 죽, 고구마 이런 거, 샐러드, 오믈렛 하나 받아왔고요. 여기는 소고기가 없네요. 대신 생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과일 여러 가지 골고루 떠왔어요. 네, 여기가 음식 뭐 종류는 적당하게 있고요. 아무래도 바닷가 쪽이라 고기보다는 생선 요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레스토랑 분위기가 되게 테이블도 상당히 넓고 그리고 바깥에가 보이고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한번 놀러 오셔서 맛있는 식사랑 또 스위밍 풀도 이용해 보시고 즐거운 여행 하세요.